스코폴렘 미사일은 1997년에 러시아가 배치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최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미국 MD를 교란하는 대응 체계가 있으며 속도는 초속 7,320m, 시속 26,350km이며 항속거리는 11,000km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ICBM 전력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 주장에 따르면 이 ICBM은 미국 MD를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이라 합니다. 소폴렘의 재돌입 장치는 MD의 최후 파괴 단계, 대기권 재돌입 시의 회피 책략으로 ECM과 더불어 디코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심 궤도 비행을 하는 탓에 미사일의 자체 생존성 높고 요격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탄도가 분리될 때 재돌입 궤도를 바꿔버리는 멀 기능까지 있어 재돌입 궤도 예측이 여타 미사일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